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이제 지적장애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앞으로 지적장애 관련된 주제를 몇 차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좀 댓글이나 이런 데서 지적장애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장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지적장애도 치료를 합니다. 치료는 하지만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상아동으로 회복하고 일반적인 학교를 갖다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를 갖다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이 지적장애는 완전히 모든 아이를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지적장애라는 범주 안에 너무 층위가 많은데 정상 범주로의 회복을 갖다 목표로 할 수 있는 아동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동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마치 모든 지적장애를 고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실까봐 오해를 만들까봐 이 강의를 사실 차일피일 미뤄놨는데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연강으로 몇 차례 반복을 할 겁니다. 연강으로 몇 차례 반복을 해드릴 건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 해드릴 내용은. 지적장애에서도 이제 자폐하고 지적장애 증세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강의가. 그래서 제목이 지적장애와 자폐를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리고 부제를 지적장애 진단 중 잘못된 진단과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을 구별하는 방법, 이렇게 했어요. 이 강의를 갖다 한 이유는 뭐냐면, 대체로 자폐성 장애하고 지적장애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고 혼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던 많은 경우들은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지적장애라는 진단을 되게 쉽게 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제가 이 강의 끝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장시간의 치료를 갖다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몇 개의 특히나 IQ 검사라든지 몇 개의 검사를 통해 갖고 아이를 지적장애다라고 진단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진료 양식입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검사 그러한 소견은 별로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주제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성급한 지적장애 결론은 믿지 마세요가 제 결론인데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적장애와 자폐 구별이 가능할까? 아,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아이를 갖다 처음 보자마자 얘는 지적장애만 있어, 얘는 자폐만 있어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주 일부의 특수한 경우만 구별이 가능한데요. 어떤 경우냐면 신체적으로 지적장애를 갖다 추정할 수 있는 외형들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특수증후군이라도 진단이 내려진 아이들 예를 들어서 다운증후군이라고 진단이 내려진 이런 아동이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적인 결함이 있을 것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지적장애와 자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아이는 지적장애가 있을 거야라고 이게 혼재돼 있을 때 미리 예측적인 진단하는 것은 저는 절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장애 진단을 너무 우리나라에서 쉽게 남발되고 있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은 각각의 의료기관마다 약간 편차는 있지만 사고 방식은 이런 거예요. 언어 발달 지연이나 사회성 발달 지연이 있는데 아이가 자폐적인 성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적 장애가 있다라고 이렇게 역결론을 내립니다. 예? 즉 자폐성 장애가 약 없다라고 생각하면 지적 장애가 있다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발상은 틀리지 않아요. 이런 발상은 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 자폐성 장애 진단의 방식이 너무 협소하거나 너무 제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폐성 장애를 좁게 보면요. 지적 장애인 환자 범위를 갖다 되게 넓게 만들고 있는 오류가 생기게 돼요. 반대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다 넓게 보면 지적 장애 범주는 되게 좁게 볼 수 있는 이러한 경향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관찰했던 것들은 이런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회성이 좋으면서 언어 지연이 있으면 지능이 낮은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능 지적 장애 경향을 갖다 진단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고기능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아스퍼거 증후군 계통에서도 언어가 능수라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거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사회성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 막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데까지도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스가 없다라고 그냥 단정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무리한 시도입니다.
그다음에 눈 맞춤이 좋고 호명도 되면 이 눈 맞춤과 호명 두 개 가지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러면 자폐가 되게 좁게 만들어져요. 좁게. 예, 눈 맞춤도 없고 호명도 없으려면 굉장히 중증 자폐거든요. 심지어는요 아이를 치료해 보면서 보면요 어떤 날은 눈 맞춤이 좋고 호명이 좋았는데 어떤 날은 눈 맞춤도 안 좋고 호명도 나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의사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날은 잡혔다 어떤 날은 잡혀가 아니었다 이럴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맞춤도 좋고 호명도 좋으면서 언어 지연이 심하면 애가 지적장애일 경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제법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이 눈 맞춤 좋고 호명도 좋은 자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즉 이분들이 자폐라는 범주를 없다고 가정하면 지적장애일 거야. 즉 아이가 사회성도 느리고 언어도 느린데 자폐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적장애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는데 자폐가 없다고 가정하면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몇 개 기준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 아이가 좀 눈 맞춤도 하고 지능 검사했더니 지능이 낮게 나와? 그러면 얘는 지적장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들 치료해서 지능이 급상승된 결과를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경험을. 예. 뭐 이제 IQ 70이고 뭐 경계성 지능이고 65고 막 이런데 다시 치료 후에 검사했더니 90으로 점핑되고 이런 애들 많아요. 그거 지능 문제가 아니라 이 자폐적 성향이 개선되면서 상호작용이 좋아지니까 지능 검사에 대한 반응률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지능 검사에 대한 반응률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지적장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자폐적인 성향이 깔끔하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다라는 걸 학원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이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적장애하고 자폐는 이렇게 지적장애가 자폐가 없으면 지적장애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폐는 전혀 별개의 질환입니다. 어떤 아이는 지적장애만 있고요. 어떤 아이는 자폐성 장애만 있고 어떤 아이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의학에서 대략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료를 제가 엄격하게 찾은 건 아니고 추정치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적장애만 있는 아동이 이제 사회성 발달이나 언어지연이 있는데 지적장애만 있는 아동이 한 5%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볼게요. 지능이 높으면서 자폐 성향만 있는 아이들은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제가 분류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이건 보면 알 수 있죠. 애가 막 산수도 잘하고 글씨도 막 읽고 그러는데 눈 맞춤도 잘 안 하고 말도 잘 안, 뭐 언어 발달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를 의심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지적장애와 자폐가 공존돼 있는 애들이 한 70%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공식적인 자료인 걸로 해서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이 70%의 아이들은 이게 공존돼 있는데 공존이지 이게 무조건 함께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에 속하는 아이인지 얘가 지적장애만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자폐적 성향만 있는 아이인지 이게 같이 결합이 돼 있는 아이인지를 갖다 보려면 이 자폐적 성향을 완전히 걷어놓고 봐야 돼요. 완전히 걷어놓고 보면 그러니까 아이가 지적장애가 나오더라 그러면 그때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안타까움은 지적장애하고 자폐가 공존되어 있는데 자폐적 성향이 조금만 완화되면 이 70% 정도에서 반 정도 이상의 아이들이 지적장애라는 진단이 너무 쉽게 내려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그래서 문제는 혼재된 아이들인데 자폐를 제거하는 이유에서 지적 상태를 평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발상의 고민이 이제 저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닥터 그린스판이죠. 플로타임 갖다 창시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에서 아주 현격한 이 공을 갖다 세우신 분이죠. 이 닥터 그린스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정신지체 지적장애예요. 정신지체 지적장애의 라벨은 영구적이고 심각한 발달 제한을 의미한다.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그저 지적장애라는 진단을 갖다 확 내려지면 그 범주를 갖다 벗어나는 것들은 거의 어렵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구적이고 심각한 발달 제한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정신지체 진단은 아이가 최소한도 3년 동안 최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났는데 지적인 발달 전진이나 아니면 발달의 진전을 갖다 이루어지지 못한 이후에만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믿는다. 이게 번역이 참 어려운데 어쨌든
말이 꼬여 있는데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정신지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어쨌든 개선 가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라벨을 붙이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지체라는 진단이 내려지려면 적어도 3년 정도 애를 갖다가 굉장히 훌륭한 치료, 최적의 치료 프로그램을 했다는 건데 이제 이분은 플로타임을 갖다 전제를 한 거예요. 플로타임을 갖다 열심히 해주고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계속 3년 정도 했는데 첫 번째 안 되는 거 아이가 지능의 개선, 지적인 행동의 개선이 생기지 않는다. 3년을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인지 상태의 개선이 전혀 없는 채 제자리 걸음이다. 이러면 지적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회성 발달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플로우타임을 갖다 3년 정도 막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도 아이가 사회성 발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경우는 정말로 지적장애가 가능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이후에만 지적 정신지체 지적장애는 진단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다는 게 이 얘기를 역으로 하면 아이가 처음 왔는데 플로타임 치료나 적합한 치료도 하지 않았어. 그럼 제 아이가 사회성도 떨어지고 지적 인지 능력도 떨어져. 절대로 지적장애나 정신지체 치료할 수 진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노력했더니 눈맞춤이 나와. 눈맞춤 호명 반응도 나와. 그러고 나서 애들하고 좀 핑퐁하고 놀아. 하지만 여전히 강박적인 자기 룰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든지 여전히 사람들 갖다 리딩하는데 어려워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자폐적 성향은 많이 벗어난 상태이긴 한데 지능검사에서는 그러면 상호작용이 약하면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그 정도에서 나오는 지적장애도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3년 정도의 노력이 되면 사실 이제 그 자폐아동들은 상당 부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성 발달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보여주는 즉 사회성 발달이 상당 궤도에 진입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아이의 지능 상태를 봐야 지적장애를 갖다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 뭐뭐 병원이나 뭐뭐 의원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지적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되게 쉽게 진단받고 와갖고 부모들이 걱정하는데 이 참 너무 설득도 하기도 어렵고 그렇네요. 이게 되게 폭력적인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제 지적장애 진단에 오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조기 진단이 가능한 건 앞에도 얘기했지만 기질적인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적장애는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즉 치료 전에도 진단할 수 있는 건 기질적인 이상이 있는 거예요. 유전적인 이상이나 외견상 특징이 있다든지 특수한 증후군인 경우죠. 자, 두 번째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지적장애는 실제로 혼재되어 있어요. 순수한 지적장애도 자폐적 성향이 약간 혼재되어 있고요. 자폐적인 아이들도 그런 인지 발달이 떨어지는 것 같이 오인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안 하면서 이런 게 혼재되어 있어요. 즉 지적장애와 자폐적인 성향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이 불가능한데 그럼 이런 기질적인 없는 지적장애는 사회성 발달과 감각장애 안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자,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신의 아이가 사회성 발달이 안 되고 언어 발달이 안 됐을 때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되고 나는데도 인지가 잘 안 된다면 지적장애 진단을 역으로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사회성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어를 이용한 핑퐁 대화가 안정적으로 가능해져야 돼요. 어느 정도는. 예? 핑퐁 대화가. 나이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핑퐁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지능평가나 어떤 사회성 발달, 어떤 과제 해결에 해서 그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요. 언어 발화가 안 되면 바보 취급받고요. 있죠. 지능 평가를 갖다 통해서도 IQ가 낮다고 지적장애를 진단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지능이 높을수록 그 정확도가 높고 지능이 떨어질수록 이 IQ 평가는 떨어지거든요. 즉 뭐냐면 아이가 상호작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지능검사가 의미가 있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로 핑퐁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되게 쉽게 진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적어도 장시간 치료를 해서 사회성이 좋아지고 있는데 핑퐁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지능검사는 큰 의미 없어요. 두 번째 감각장애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외견상 일반 아동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일상생활이 수행될 때 감각장애가 좀 해결이 된 걸 수 있어요. 이 감각장애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능검사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감각장애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야? 그러고 볼 때 거기에 반응하는 반응의 속도나 반응의 메커니즘 자체가 약한데
그러면 이게 지능검사에서 그 평가를 한다는 건그 지능검사 항목으로 얘가 몰입돼 들어가서 거기서 집중력도를 발휘해야만 이 아이의 지능 상태가 측정이 되는 건데, 아이가 감각장애가 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잘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각장애가 있나나 인지활동이 안정적 반응 유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애가 감각 추구하는 게 있죠. 막 시각 추구한다든지, 막 때린다든지, 뭐 입에 구강 추구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해서 자폐적 감각 추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특이한 감각 추구 행동은 없어져도 보편적인 아동 행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아이가 겉보기에 뭔가 안정적인 행동 양식들로 이렇게 흘러가야지 이 아이가 감각적으로 안정이 된걸알수 있어요. 세 번째로, 주의 집중력 자체도 안정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폐적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나, 지적장애 경향이 있는 아이들도 이 ADHD적 성향을 갖다가 같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주의 집중력, 즉 ADHD적 성향이 갖다가 안정 상태가 만든 이후에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실제 학습 능력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어요. 아이가 계속 산만하면 어떤 현상들이 부모들이 자꾸 얘기하냐면, 내가 데리고 아이 공부를 시키면 공부가 잘 되는데,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여러 명이서 수업할 때는 아이가 수업이 잘안 되고 이해력이 떨어져요. 이게요. 이건 뭐냐면 아이가 주의 집중력이 유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아이를 환기시키면 주의 집중을 유지할 때 아이는 보여주는 지능 패턴이 진짜 100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일반 공식기구나 의사하고의 미팅에서 아이가 자기의 지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상태가 되려면 이 주의 집중력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중력이 안정화되지 못하면 지능 활동의 정상적 진행이 방해돼서 지능 수준을 평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아이가 언어가 늦다, 사회성 발달이 늦다, 절대로 성급하게 아이가 지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자폐적 성향의 아이들은 오히려 평균 지능이 더 높을 것이라고 하는 걸 강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링크 제가 여기서 걸어드릴 테니까 꼭 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 아이가 지금 언어가 늦다, 사회성 발달이 늦다 이 상태에서는 자폐적 성향과 지적장애 성향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평가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진단할 필요 없습니다. 철저히 치료해서 사회성 발달 상태 이루어지고 감각적인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주의 집중력 상태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보니까 아이가 상호작용과 이걸 갖다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추상적인 인지력 자체를 갖다 절대로 잘 올라오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는 그때 지능 자체를 갖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아이가 지적 장애가 상당히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닥터 그린스판이, 플로타임을 창시한 닥터 그린스판이 적어도 3년 정도 최적의 치료 이후에야 아이에 대한 지적 장애를 갖다 진단할 수 있다. 3년을 했는데도 아이가 인지 발달이 안 이루어진다든지, 3년을 했는데도 아이가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아이는 우리가 지적 장애를 진단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이라면 절대 성급한 진단을 하면 안 된다. 또그 이전에 아이가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이도 그 절대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의미들이 자체가 개선된 연후에야 아이의 지능에 대해서, 지적 장애에 대해서 진단하는 게 맞습니다. 성급하게 아이를 갖다가 한두 번 보고 금방 아이가 이미 그 지적 장애라고 진단하는 이러한 진단에 대해서는 절대 믿거나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치료는 진료는 애한테 낙인 붙이기에 가깝기 때문에 큰 의미를 못 갖고 아이의 미래를 개수척하는데도 큰 의미를 못 갖는다는 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자, 지적 장애를 우려하는 부모님들 좀 힘내시고요. 예, 다음 강의 또 연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